라오디게아의 실제 있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더이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들은 참 교만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나는 부자라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 지역의 이그 지역 교회는 스스로가 자기 오판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부자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잘 통용되는, 잘 사용되는 이와 같은 그 언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부자 됐다 하는 거였었어요. 나는 부자 됐다. 나는 부자다. 그 지역의 화폐가 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으로 화폐를 사용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기에 저축하는 것이 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희망, 소망이 그 은행에 금을 많이 저축해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나는 부자 됐다. 나는 부자다. 한마디로 그들의 목표였지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표는 그런 썩어질 것, 불탈 것, 주님이 평가해 주시지 않을 것, 이와 같은 것에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수단이어야 되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나는 부자 됐다고 하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여기에?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족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인들은 스스로가 부여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족을 못 느끼는 무엇 하나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이런 모습은 서머나 교회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했지요. 가난하면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잘 섬겼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에게는 그 서머나 교회와 완전히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눈 멀어버리고 벌거벗어 있고 그들의 이와 같은 파산한 상태를 직시하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라오디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얘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주님이 아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미처 나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오판하고 있구나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 나에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주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것,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교회의 무지가 예리한 눈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에 의해 완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미래가 없었어요. 어떤 미래? 영적인 미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도움? 영적으로 도움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함수정교회, 아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있고 거기에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입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은 그들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은행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영적으로는 구걸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야 될 만큼 아주 빈궁하고 군핍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개구리를 좀 잡아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죠? 개구리를 잡아다가 삶아서 돼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를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채를 가지고 잡는 것도 있지만 총으로 잡는 것도 있어요. 대나무를 홈을 파고 그 철사 있죠? 강철을 갖다가 하니 끝머리 뺏쪽에 해서 끝머리 또 이쪽은 구부려서 고무줄로 딱 당겨서 탁 걸고 고무줄로 탁 튕기면 이렇게 착 나가서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참 재밌어요. 해보면. 그거 한번 탁 맞추면은요, 꽂히는 순간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제 흔 주전자에다가 하니 거의 한 주전자씩 막 잡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처음부터 불에다 넣고서 끓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자기가 뜨거워지는지 뭔지도 나중에 모르고 그냥 죽어가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다가 딱 붓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은 팔딱팔딱 뛰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폐해져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자기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뜻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넉넉히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치의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주님은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인 이 시력이 상실되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또다시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그들의 자만심에 마지막 일격을, 타격을 가하시는 이와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들이 가치의식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영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빈궁에 있었기 때문에, 피폐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세 가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의를 사라고 주님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데는 그들이 은행에 저축해 둔그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소유하고 계신 것인데, 갈보리의 고통과 십자가의 불 속에서 연단하신 모든 것의 영원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의로운 생활,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너희들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나와 교제할 수 없다. 나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나와 대화할 수도 없다. 옷을 바꿔 입어라. 흰옷을 사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깨끗한 생활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교회 안에서나 동일한 생활을 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증거를 그들은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불로 연단된 흰 옷, 천국의 옷, 영적인 옷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에게서 사서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참으로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벌거벗은 자들이 흰옷을 사야 했다면 눈먼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됐던 거예요. 자, 눈이 안 보이면은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오늘날은 뭐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써서, 저도 눈이 침침해지니까 안경을 써서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이
생활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령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눈,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까운데 있는 사업적이라든가 육신적인 것이라든가 등등 이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밝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었던 거예요. 눈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았다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또 한번 볼게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할 때 성경에서 종종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럼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칠 자가 이제 아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 우리는 그럼 뭐 사람한테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교회에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교사의 은사도 주셨고 전도자의 은사도 주셨고 모든 이 은사를 주셨어요. 장로의 은사도 주셨고 목자의 은사지요. 장로라고 했을 때는 직분이라는 것이 더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이 교회에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여기 20절에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주님의 모든 완전하심을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안약, 즉 성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스런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그들은 안약을 사서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배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이 여기 1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물질주의 환경의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필요할 때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완전한 나타남과 지배를 막는 유일한 세력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배도가 일어날 때에 그 몇몇 사람들만이라도 정말 똑바로 서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을 영적인 것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모든 시대에 걸쳐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 시대시대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대상은 진리로부터 거의 전반적인 이탈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주님의 백성으로부터 붙어있는 남아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실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인 이러한 자들이 그래도 소수나마 희미하나마 남아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마들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주님의 백성만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생명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분명하게 징계하시죠.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를 가져온 죄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린 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닫힌 문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이비 교회에 계시지 못한 채 문 밖에 계십니다. 그 교회는 아무런 영적인 생명이 없이 거의 명목상만 몸으로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도하는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결정에 내려지는 인격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이 떠나고 행동으로부터 떠나고 그들이 떠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들은 열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함께 사귀는 함께 먹고 나누는 이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21절을 보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겨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지요?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장차 무엇을 하십니까? 통치하시죠. 천년왕국시대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시대에, 이 땅에서 열려지는 왕국시대에. 여기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 다를 바 없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그렇게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이때 그때 가서 이제 고울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너는 몇 고울, 너는 몇 고울. 아마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의 큰 고울들, 또 어떤 분은 미국과 같이 큰 땅덩어리를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영역을 가진, 알게 모르게 숨어서 주님을 잘 섬긴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거역하던 이 세상, 이 세상을 친히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삶과 입술을 통해서 당시의 그 잘못된 자만과 우위선을 낱낱이 책망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님 앞에 가는 이와 같은 것만 꿈꿔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초안을 다 잡아놨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 나라에서 복음 절대로 못 전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생명이 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요. 나는 잡혀가도 좋다 하면은 그 말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은요,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해도, 공산주의를 선전해도 그거를 금지시키지 못해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가신 선진들이 그런 고난들을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하면서 때로는 토굴 속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잡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체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사로잡히도록 시도하는 그 모든 유혹의 체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살펴본 이 일곱 교회들은 오순절에서 미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전 사역을, 교회의 전 역사를 구성하는 일곱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받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곱 교회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항상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죽기까지 충성하라. 참 짧지만 강한 메시지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주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데라 교회. 로마 카톨릭의 거짓되고 교활한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주님과 동행하고 사귀는 소수의 무리 속에 속하라. 소수의 무리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속하라.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의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처럼 생활하라.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 세상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사귀며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교회가 되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고 교훈받아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보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나를 포함해서 개인 각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